먹을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싼 가격과 곱창의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곱창 전문점에서는 배짜 가격이 무려 10만원을 육박합니다. 그거야 물론 비싼 한우와 유구를 사용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착한 밥상 TV에서 맛있으면서 가성비도 정말 좋은 곱창 전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곱창 전골에 빠질 수 없는 배추입니다. 배추는 속잎을 사용하는데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곱창 전골에 배추를 넣으면 채소가 우러나와서 배추의 시원한 맛이 국물 맛을 더욱 좋게 해줍니다. 당근은 먹기 좋게 얇게 썰어주세요. 당근은 국물의 단맛을 업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는 많이는 말고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대파도 한 개 넣어주겠습니다. 대파는 약간 두께감 있게 어슷썰기로 썰어주면 되는 겁니다. 버섯은 팽이 버섯과 느타리 버섯입니다. 부족한 곱창향을 대신해주는 각종 버섯류들, 이들의 도움 없이는 전골 양을 맞출 수 없습니다. 버섯은 뿌리 쪽을 싹둑 잘라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쑥갓은 곱창 전골 전문점에서 향 때문에 많이 넣는데 쑥갓 향이 싫으면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생강 조금과 마늘은 7마리입니다. 곱창 잡내를 잡는 생강과 국물의 알싸한 맛을 더해주는 마늘은 으깬 후 잘게 다져주세요.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됐고 곱창을 가져오겠습니다. 홈마이너스산 소곱창 300g입니다. 생곱창은 구하기도 어렵고 손질도 번거롭습니다. 아마도 지쳐서 전골을 완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삶는 과정에서 곱창 곱도 다 빠지고 양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숙 곱창을 사용하면 맛있는 곱창 전골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홈마이너스산이고 할인할 때 8,990원에 구입했습니다. 완전 해자롭습니다. 곱도 많이 들어있고 기름 손질도 되어 있어서 가정의 안성맞춤입니다. 곱창까지 준비가 됐으면 곱창 전골의 맛을 좌우하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된장 반 스푼을 넣어주고 고추장은 한 스푼 가득 넣어주세요. 액젓도 한 스푼 들어가면 감칠맛이 좋습니다. 진간장도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고춧가루는 두 스푼입니다. 이렇게 양념을 넣고 우선 잘 섞어주세요.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먹는 맛이 나지 않습니다. 고향의 맛, 소고기 다시다 한 스푼, 감칠맛, 미원도 반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치킨 스톡은 3분의 1 스푼. 조미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미료가 좋지 않다는 편견도 버리세요. 조미료 값이 너무 비싸서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게 조미료입니다. 사먹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조미료는 필수입니다. 후추도 갈아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양념을 잘 섞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념을 섞다 보니 약간 뻑뻑합니다. 이럴 때에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양념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된장 반 스푼, 고추장 한 스푼 가득, 액젓 하나, 진간장 하나, 고춧가루 두 스푼, 그리고 삶없는 맛을 내기 위한 소고기 다시다 한 스푼, 미원 반 스푼, 치킨 스톡 3분의 1 스푼을 넣어주고 후추를 갈아서 넣은 다음 물을 두 스푼 정도 넣어서 섞어주면 됩니다. 아참, 깜빡할 뻔했습니다. 표고버섯도 두 개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말린 걸 물에 불려둔 표고버섯이고 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말린 것이 없으면 생 표고버섯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바닥이 넓은 냄비를 준비해주세요. 냄비 바닥에 배추를 먼저 깔고 그 위에 당근, 그리고 쑥간, 느타리 버섯도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홈마이너스산 소곱창 300g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곱창은 남기지 말고 모두 넣어주어야 합니다. 소곱창이 가득 들어가야 곱창 전골 맛이 제대로 납니다. 양을 많게 해주는 버섯유도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재료를 모두 세팅한 다음 양념을 넉넉하게 올려주세요. 양념이 넉넉하게 들어가줘야 국물 맛이 진하니 맛이 좋습니다. 마늘과 생강 다진 것도 바로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양파와 대파도 위에 올려주면 준비한 모든 재료들이 세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골 육수 150ml를 부어주세요. 참고로 사골 육수는 마트산 사골 육수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육수는 물로 대신해 주겠습니다. 사골 육수 150에 물 450ml, 이 정도면 육수 맛이 어느 정도는 날 겁니다. 비주얼로 봐서는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버너 불을 켜고 끓여주겠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비주얼이 조금은 아깝지만 양념을 국물에 풀어주세요. 쑥갓이 흐물흐물해지면 먹기 좋게 잘라주겠습니다. 곱창도 한 번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확실히 곱이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곱이 빠진 것도 있는데 빠진 곱은 국물 맛을 진하니 좋게 해줄 겁니다. 끓고 있는 곱창 전골을 보니 술 생각이 절로 납니다. 우동 면사리는 곱창 전골에 빠질 수 없는 부재료입니다. 우동사리는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곱창 전골의 우동사리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오늘은 먹으면 항상 아쉬움이 남던 곱창 전골을 곱창을 넉넉하게 넣어서 집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저만 따라해보세요. 정말 맛있는 곱창 전골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착한 밥상 TV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밥상 TV의 셰프킹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